아, 이게 지진이 아니었나요? 드디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프닝에 선생님 방귀 소리를 넣을 수 있게 됐네요. 강사님, 근데 무슨 강연 하고 오셨길래 오늘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 뭐, 서울시청에서 뭐, 시민 상대로 하는 무슨 강연인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요새는 뭐, 하루에 강연 한 개만 해도 그냥 몸이 축축 처지네요. 야외에서 하세요? 예? 네? 야외에서? 아, 뭐지, 야외에서 해. 서울시를 너무 무섭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서울시청에서 초대받으신 거죠? 뭐, 요즘 시청에서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무료 강좌들을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좀 더 많이 오시고, 뭐, 좀 더 다 나이 드셨다고 해서 좀 더 다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탁골공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둑 들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강의인데, 어우, 돈 얼마 안 주는데 존나 힘들어요. 근데 난 서울시민인데 왜 몰라 그런 거 하는 걸? 아, 당연히 모르지. 실정 사이트에 들어가 봐. 근데 강연 의외로 되게 좋은 거 많이 하더라. 아, 의외로 좋은 거 많이 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명리학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그 시리즈 강연은 이제 우리 한국 대중음악사. 아, 원래. 정작극이 가수를 강의하고 있고. 그렇군요. 요즘에 뭐 엄청 바쁘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어제도 이렇게 뭐 그 어떤 강연 요청 하나 받는데 국가인권위원회래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한테 뭘 필요로 하지 그랬더니 명리 강좌. 명리 강좌를 해달라고. 하겠다고. 대상이 그러면 그 공무원들인 거야? 예. 왜? 그 사람들 명예가 진짜 이상한데? 아,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따지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설이 길다는 또 피드백이 좀 있어서요.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무슨 사설이 길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5분 듣다 껐다고 누가 댓글을 또 남겨주셔서 좀 마음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 건 봤습니다.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광고가 너무 길다고 하는 글은 봤습니다. 근데 광고주는 어쨌건 엄청 만족해 하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아니, 그거 듣고, 그 신청 사람이 있어.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한테 문자가 왔어.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것도 대학이니까. 그래서 나보고 좀 어떻게 해달라는데 내가 뭐 거의 그 대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드디어 좌파 명리스들이 원강대로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오늘 근데 제자분을 한번 모시고 오셨다고요? 네. 우리가 사실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우리 파일럿 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그쵸. 또 게시판에서 요구한 분도 계시고, 나 말고도 이제 또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아, 본래는 한 달쯤 전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참 공교롭게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지산 선생이 이제 격주에 나오니까 그 나머지 격주에 한 분씩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초빙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모시는 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특별한 수제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제가 그렇게 남자분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우리, 자파명량 1기 반. 최초의. 예, 1기 반이죠. 지금도 이제 계속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송미란 씨가 오늘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은 송미란님이시고 지금 다음에 통합카페의 카페지기도 지금 정말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이게 고용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뭘 고용해? 나도 고용 당해야 할 판에 지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워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정말 팬이신가 보시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숙이 관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일도 많을 텐데. 그럼 일기라면 그때 언제죠? 그러니까 2013년 겨울에 시작했거든요. 11월 말.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이제 2년 반 정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맞아요. 방송을 만들고 책이 나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책은 선생님이 기초반부터 얘기를 하셨었어요. 2014년
초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15년에 나왔죠. 네, 네. 15년 연말에 그것도 나왔죠. 그것도 15년 말에 나왔죠. 선생님 어떻게 명리에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저렇게 다 제각각 이상한 판단을 하고 관점이 다를까 이랬는데 이제 좀 게으르다 보니까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 이런 거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 명리학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기존의 명리학을 배우러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좀 잡술 막 술사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선생님을 벙커 다른 강의들로 접하다 보니까 그냥 아 저분이라면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호기심에 딱 어떤 접점에 서 계셨던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그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 그런 매력 때문에 네. 오게 됐고 제가 살면서 가장 재미있는 공부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코가 끼셨네요. 둘이 가서 이렇게 삐딱한 자세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강원 선생님 제가 강연을 뭐 이렇게 옆으로 항상 회사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는 본 적이 있는데 강원 선생님의 강연의 장점은 수업의 장점은 잘 알고 있으니 단점을 하나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요? 선생님이 고쳐야 할 점. 아, 왜 내가 말하고 싶지? 제가 좀 명식이 굉장히 수능적인 명식이에요. 신약하세요? 네, 신약하고 정시리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편시리즈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뭔가 만족하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좀 바꿔치기 하는 건 별로 그냥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건 굳이 알고 싶진 않지만 강원 선생님만의 수업의 장점은 뭔가요? 굳이 막 알고 싶지 않지만 아마 강연 같은 걸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까지 그런 알겠습니다. 거 원래 준비 안 해도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점은 없는데 장점도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이랑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믿음.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저는 뭐 다른 거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명리 수업을 들어도 음악을 알 수가 있고요. 음악 수업을 들어도 뭐 역사를 알 수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커리큘럼들이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삼천포 삼천포 막 난리가 나는데 되게 풍성하긴 하죠. 근데 편집할 때는 되게 힘들죠. 그렇다고 합니다. 영역이 이렇게 굉장히 확장되어 맞아. 계시고 또 그거를 통섭을 하고 어떤 이제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그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선생님 강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다른 강의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분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선생님 멀리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정말 편집할 때 보면 이렇게 삼천포로 막 빠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빠졌는지 내가 까먹었어요. 선생님 과연 다시 그 앞에 걸로 결론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정도로 빠졌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의미 없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 막 택도 아닌 게 나오니까.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야, 지금 야 우리 얘기한 게 본래 의도와 다르고 있어. 내가 하지 말자. 그만하고요. 예. 요 정도로 그냥.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되게 재밌는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창규가 또 뭐 책을 갖고 왔어요. 이거 제가 구독하는 알아, 스케틱. 나 이런 거 이런 책이 있는 줄도 꿈에도 몰랐다가 내가 그저께 알았네. 선생님도 보셨어요? 누가 보내왔어. 뭐 내가 실렸다며. 근데 보니까 과학 잡지인데 내가 왜 실리나 했더니 명령을 돌아갔지만 그리고 레퍼런스 1번이 강원 선생님 책입니다. 그냥 뭐 저는 이 잡지를 과학 잡지에 참 내가 다 실리고 참. 고마운 일이지 뭐. 잡지를 저는 되게 좋아해서 창간호부터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잡지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가 읽는 걸 보니까 유명한 잡지인 것 같아. 왜냐면 네가 유명하지 않은 건 잘 모르잖아. 아닙니다. 딴지일보 데스크를 맡고 있으면은 오만 이렇게 많은 거를 읽기 때문에. 아니 유명한 잡지를 했죠. 알았어. 아니 유명하긴 해요. 외국에서 원래 이 잡지가 나오다가 유명한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번역도 되고 유명한. 스캡틱이 무슨 뜻이야? 그 회의론자, 무신론자 이런 거죠. 정말 회의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에도 이렇게 있죠. 크리티컬 띵킹. 크리티컬 띵킹.
그래서 저도 읽다가 강원 선생님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거대한 농담, 위험한 농담. 이래서 뭐 글이 길어서 짤막하게 요약해드리면은. 네. 근데 난 책업하고 읽진 않았어, 솔직히.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 명리학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읽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명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음양오행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음양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조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명리학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이 강원 선생님 책을 읽었고 강원 선생님 방송을 들었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아 그래서 이제부터 음양오행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몇 마디 적어보려 한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 명리학을 가르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져선 안 됐기에. 예. 그렇죠. 이거는 아니, 책에도 있어, 책에도. 예. 강원 선생님 책을 안 읽었으면은 할 수 없는 그렇지. 말이죠. 그래서 뭐 나는 굉장히 뭐 아무 뭐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나는 굉장히 이분이 누군지 모르 이름도 모르지만 예.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슈화를 시켜. 아, 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기사로도 몇 번 나왔어요. 사실 뭐 제가 늘 제가 비평가로서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난 27년 동안. 예. 난 참, 나도 난 평생 남을 까온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참 협박 전화도 많이 받고 감출 예. 조심해라. 뭐 예. 네가 얼마나 잘났냐. 뭐, 예. 우리 학벌을 왜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은 비평을 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참 내가 너고 오빠를 깐 거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야 된다. 예. 왜냐 비판보다 더 나쁜 건 무관심이다. 예. 그렇죠. 뭐 어쨌거나 간에. 과학 잡지에서 어쨌거나 뭐 언급이 되니까 이제 예. 참 굉장히 무조건 고맙다. 아,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아, 또 있으시구나. 왜냐면, 제 내가 과학자면, 예. 명리학, 진짜, 아예 언급도 안 할 것 같아. 네. 이게 파트너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예. 이제 언급에. 예. 근데 그만큼, 뭔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이제 과학자가 언급할 정도로, 네. 사회에 이렇게 그 유령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실체화하고 있다라는 느낌. 예. 나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지금 그 독도에 그냥 딱 한 말 가지고 느낀 건데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무슨 농담? 위험한 농담. 그 전에 무슨 농담이라 그랬지? 거대한 농담, 위험한 거대한 농담. 이렇게 음양오행이 그 거대한 농담이죠. 위험한 농담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좀 비참함을 느껴요. 한국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자의 생각이 고작 이런 정도의 옹졸함인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자신의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재단하려는 어떤 그런 종교적 맹신론자의 느낌이 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군요. 본인이 어떤 그 그걸 하더라도 네.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저도 이 지구상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며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동양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어온 얘기예요. 그걸 농담이라니. 그런 인간에 대한 예의가 일단 없지. 싸가지가 존나 많아.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저분이 10년 넘게 명리를 또 공부를 하셨어요. 뭐 했던 건 아니다. 그건 잘 알바 모르고. 예. 서울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기준을 왜 꼭 명리한테만 들이대? 누가 과학한테 한번 들이대봐. 내가 볼 때 그 과학도 다 대부분 다 농담이던데. 세 번째는 말이야. 네.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위대해? 네 과학이 한계 뭔지를 참 반성 좀 해라. 니들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게 뭐냐 들고 핵폭탄이나 만들고. 근데 심장이 뛰어 지금. 인간의 졸음성을 빼앗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야말로 세계의 대부분을 약탈하고 황폐하는데 기여했잖아.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반성도 없냐? 그게 과학과 진실의 힘이냐? 그래놓고
자신들의 그 허접한 가설에 맞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농담이라니. 그리고 난 더 열받는 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난 명리학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네. 앞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네. 내가 분명히 그 책에서도 밝혔고, 많은 방송에서 밝혔는데, 내가 왜 초등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명리학을 가르쳐야 하나. 라고 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대한 얘기가 없네. 그건 안 나왔습니다. 진짜로 초등학교에서 명리학을 가르칠까봐 그랬다면. 니들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우리나라 이제 학교 교과 과정이 채워졌어요. 이 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말이야. 그건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서구식 교과 과목이라는 게 서구에서도 몇백 년 안 됐어요. 고작 해봐 200년? 그럼 글자 그대로 부르주아가 글자도 못 읽는 그 프롤레타리아나 농민의 자식들을 사실상 그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 과정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그 커리큘럼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속해 있는 이 모든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교과 과목이 있지? 그거 말고 전부 다 사실상 수탈의 도구화된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부르기도 통할 것 같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고. 역사를 그야말로 어떤 이제 이른바 부르주아 이들로기의 재생산을 하기 위한 처자가 학교라고. 뭐 이 학교가 어때서 이런 쓰레기 같은 학교를 뭘 그걸 갖다 그 제도를 온전시키자는 거야 이따위 과학으로. 난 적어도 이렇게 서구주의로 일방적으로 무너진 그런 그 우리나라 초중등 이런 시스템에서 최소한 동양적인 사유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근데 갑자기 사서삼경을 다시 가르치고 하기는 쉽지 않으니 애들도 미리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이런 명리학을 약간 뭐랄까 믿기로 해서 도구로 해서 동양적 사유체계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 이들에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지금 우리 커리큘럼 이제는 한문도 없어지고 고전도 없어졌어요. 우리 7차 그 교육과정 개편 과정 속에서 이제 은미체도 완전히 밀려나고 이제 아예 그런 계열의 난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고전이 있었고 한문이 있었어요. 저희 때도 한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 뭐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거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뭐 사서 중에 어떤 부분들도 몇 가지 이렇게 얻어 배우고 그것도 이렇게 또 난 또 고등학교 때 굉장히 훌륭한 한문 선생님 밑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한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한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론 뭐 시험에는 안 노는 거지만, 참 많이 그 전달해 주시려고 했던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에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서삼경을 다 읽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지금 아예 그런 이제 이명박식 사고잖아요, 이게. 이명박 때 이제 우리 7차 교육과정 개편이 되면서 그런 게 지금 이른바 세계화 시간에 뭐 필요했냐, 이따위의 그 천박한 사고가 이런 과목들을 전부 바꿔서 밀어낸 거거든요. 이런 실용주의자들 때문에 이 세계가 진짜 불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세태에 대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얘기를 가지고 씨발 농담이라니. 숨을 못 쉬겠어 지금. 이상 스케이티 칼럼에 대한 강원 선생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분위기를? 수습 좀 해봐. 뭘 수습해? 심장이 떨려서 도구. 강원 스타일이지. 듣는 사람은 더 확실히 신념을 가지겠지. 자 어떻게 제가 이걸 날리고 다시 붙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난리 마, 절대로. 난리지 않을 건데. 그대로 해도 돼. 괜찮아, 씨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뭐 어떻게든 잘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명기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거야. 이 어릴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아, 이분도 아, 희생양이다. 희생양이야, 인간도. 이런 건 한번 언급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잡지가 유명해서 저처럼 강원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이 잡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접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에. 그런 사람들한테 생각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명리주점 사연들을 좀 다뤄볼까요? 첫 번째는 명리에서 말하는 복과 덕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신 즐거운 상상님 사연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가면 나는 자식 덕도 없고 복도 없다더라 라는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괜히 어머니께 죄송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했고 큰 돈을 벌어드린 적도 없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거라 믿었습니다. 드리지는 못해도 손 벌리지는 말자 생각해 대학을 다닐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낳아서도 일절 1,000원 한 장 받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자식 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게 행복감을 주니까요. 사주를 보러 가면 흔히들 자식 덕을 본다, 자식 복이 있다. 남편 덕을 본다, 남편 복이 있다. 부모 덕을 본다, 부모 복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 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그리고 덕과 복의 차이점은 뭔가요? 실제로 자식 덕을 보는 사주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 이라고 지금 남겨주셨는데 덕과 복이 다른 건가요, 선생님? 아니 그거 다른 말이 아니죠.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즐거운 상상님은 아마 여성분 같아요, 그죠? 네네네. 정말 눈에 딱 내용만 읽어봐도 어떻게 사신 분인지가 딱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어머니들 계세요. 꼭 이렇게 그 자식 앞에서 뭐 자식들도 없다, 복도 없다. 우리 엄마도 그래. 우리 엄마도 이렇게 우리 엄마 레퍼토리는 30년 동안 이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자식들이 사고 칠 때마다.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아들만 두 명인데 이제 아들 둘이 합쳐서 이제 이혼 네 번 하고. 그중에 두 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 없겠냐. 근데 이거는 사료하고 전혀 상관없고. 현실이야, 그냥. 다큐멘터리. 아, 근데 되게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아픈 만큼 부모님도. 나는 안 아프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 명략에서 이렇게 특히 육친 간의 덕과 복이라는 표현을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데 그것이 엄밀하게 무엇을 뜻하냐는 것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근데 보통 자식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식, 여기도 보면 이런 즐거운 상상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자식 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감을 준다. 이게 복이에요. 자식과의 인연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정말 자식,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정말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자식을 못 가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자식과 인연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식 복이 없다. 복이 없으니 덕을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식이 없는데 무슨 자식 덕을 봐. 뭐 자식으로부터 오는 횡액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덕을 볼 일은 더욱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은 그냥, 그렇죠. 자식이라는 건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뭐. 근데 그 기쁨을 이제 성인에 대해서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자기 본인은 원해도 그런 차이고요. 그러니까 자식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없는 사실 그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걸 떼어놔서 이제 기쁨까지 많이 안겨다 주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난 만약에 내 자식이 즐거운 상속인처럼 이렇게만 예, 사신다면 나는 이게 정말 진정한 자식 복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천원 한 장 손님이지 않아서. 우리 아들 딸은 주로 많은 한 장을 손을 내미는데. 이런 건 오히려 부모 덕을 봤다고 할 정도로. 부모님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마치 보험처럼 그런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예. 아마 제가 이렇게 그 막 상담하거나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막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치맛바람으로 막 해서 이제 뭐 비싼 과외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는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싫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부모가 원하는 거는 이제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만큼 나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제 너도 날 먹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남들처럼 이렇게 호강 좀 시켜봐라 부모한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또 상처 입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만나 보면. 그래서 아유 무슨 부모가 그럴까. 난 솔직히 안 돼. 나는 그런 자식이 되어 본 적도 없고 뭐 그런 자식 그렇게 자식이 되도록 투자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계산의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겠다. 뭐 다 인간인데요. 투자 대이익 투자 대비 이익의 관계로 또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 뭐 지금부터 뭐 한 50, 60년만 하더라도 이 유교적인 그 이데올로기의 카테고리 아래서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력을 너무 일찍 상실하니까 사실 그다 노동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이제 젊은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봉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인 합의였죠. 그렇죠. 합의였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실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혹은 좀 뭐 의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서구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유 그 약속 안에서는 부모도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내 쫓잖아요. 나하고는 이제 너는 어른 됐으니까 이제 내가 키워준 건 끝났고. 부모도 더 원하지 않죠 자식한테. 그렇죠. 뭐 네덜란드인가요? 거긴 아예 이제 커서 부모가 자식 집에 갈 때도 말을 하고 꼭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예의처럼.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이제 우리도 지금 거의 또 많은 부분은 또 그런 이제 이 서구의 룰을 지금 사실은 따라가고 있고 이제 약간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도적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마도 즐거운 상상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복 뭐 이렇게 자식덕도 없고 복도 없다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의 공통된 언어 같아. 이 뭔 뜻이냐면 바로 이게 유교적 패러다임에서 서구의 개인주의적 패러다임으로 한국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릴 때에 자식 때에 부모들을 다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뭐 그전에는 뭐 집안에서 친정에서도 부모들의 또 딸로 태어났으면 신부름 했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쉽게 말해야 새끼들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말이야 지 새끼들 막 지가 난 새끼들 손자인데 밖에 모르고 지들끼리만 존대 놀러가고 부모들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억울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그 마지막 전 세대의 마지막 세대는 늘 억울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엄마식 말투로 해서 그 남편 복 없는 년이 뭐 자식 복 있겠냐 뭐 이런 이런 투의 이데올로기가 지금의 좀 어른들에게 또 이분 우리의 이 부모님 세대들은 원래는 식민지 시대부터 전쟁, 가난이라는 한국 근대사 삼박 그러니까 이 3종 세트를 통과해 오신 분이거든요. 고생들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했고,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에 그,를 보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좀 박탈감이 난 다른 세대가 훨씬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즐거운 상상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그죠? 정도면 진짜 훌륭한 딸이거든. 이런 딸이 어디 있어.
근데 참,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객관적인 생각, 객관적이나 말도 웃기지만, 예. 그냥 우리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당신 정작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는, 자기를 빤히 보면서 예. 자식 복도 참 없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억장 무너지죠. 예.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덕과복의 차이점은 대충 그런 것인데, 또 실제로 자식 덕을 보는 사주, 자식 복 혹은 자식 덕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처럼, 부모 자식 관계가 그런 철저히 경제적으로 갑을 관계가 되는 이전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고요. 따로 있지만 이 즐거운 상상님의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답은 제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한테 어떤 불만이 있는지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철없는 어머니들이 계시긴 해. 맞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어머니들 아버지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참 자식들한테는 사실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게.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질문 상상님처럼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나한테 대해서 뭘 이렇게 그 아쉬움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저는 또 경상도 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랑 3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요? 그래도 혼이 되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그냥 말 안 해. 그게 너무 편해요. 말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어. 뭐 사실 뭐라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엄마한테는 그래도 안부 전화를 할 때는 많은데 굳이 아버지한테까지는 안 하게 되더라고 나는. 근데 아버지가 한 번은 전화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야. 너 왜 저렇게 전화 안 하냐? 평소 안 하고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다. 이제 아버지가 늙으시니까, 인사가 드시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건데, 지금은 이제는 안 괜찮구나. 내 노선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부모야말로 사실은 나는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수 관계는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이제 생겨났으니까 제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인데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들은 대충 다 자식보다는 일찍 돌아가시게 돼 있죠. 동성적으로. 특히 이제 경제력, 노동력을 상실하시고 난 뒤에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운이 좋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기운이 굉장히 힘들고 탁할 때 과연 그 자식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면 저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뭐 부모님 설마 자식한테 해꼬질을 하겠어요? 아니면 뒷담화를 까겠어요? 아니면 뭐 뒷담화 좀 깔 수도 있지만 뒷담화 깔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뭐 치명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지만 뭐 그놈의 전란 과학으로 증명하라면 할 수는 없지. 근데 넌 과학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장. 실제로 옛날에 소련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토끼가 이제 자식을 한 10마리를 낳았어요.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1000km 떨어진 그 곳에 어미를 데리고 가서 딱 어떤 특정한 시간에 그 자식을 한 명씩 죽이기 시작했어요. 1000km 떨어진 곳에서.
그런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어미토끼의 네.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네. 했다고 그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네. 전선에 나가는 자식이 전사하는데 그게보다 몇백 킬로 틀어진 후방에 있는 엄마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그게 다 그게 꼭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정말 초월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뭐 그따위 과학 따위가 밝혀내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기운이 자식에 대해서 좋지 않는데 결국 그 자식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부모나 자식의 기운이 아주 정말 그 부모 혹은 자식에 대해서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은 꼭 전달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막 우리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네. 막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힘이 저 절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글자 그대로 정과 성이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네, 자, 정성을 가지자. 이 얘기는 사실 참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특수관계인의 기운을 좀 어떻게든 땡겼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군요.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 그 돈을 계속 붙였던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럴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용돈을 붙여드려라. 네.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든 말든 상관없다. 네. 난 그게 제가 쓰는 부적이에요. 그게. 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돈 많은 사람도 자식이 주는 용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노동력을 상실할수록 용돈을 필요로 해요. 용돈이 곧 이렇게 그 노년의 인격이거든요. 돈이. 그래야 손자들한테 이렇게 세뱃돈도 줄 수 있고, 선물도. 근데 그 돈은 결국 다 내 새끼한테로 돌아와요, 결국. 부모한테 주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렇고, 사실 큰 돈이 아닌데도 굉장히 중요한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사실 가장 어쩌면 손쉽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준 거거든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면, 그 부모님의 즐거운 기운이 결국 어디를 가겠냐 이거지. 여기서 궁금한 건 강 선생님은 용돈을 드립니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많이는 못 드려줘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근데, 전 또 이제 아버지가 좀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병원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아무래도. 저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요즘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사실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좀 더 이렇게 좀 능력하게 돈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생각인데.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용돈을 꼬박꼬박 예측 가능하게 많이 드리는 거다. 네, 그걸 그냥 가장 상투적인 얘기인 거고, 즐거운 상상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따님이신데 혹시 어머니가 뭔가 섭섭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의외로 쉬운 곳에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엄마랑 딸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미리 만나서 너네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연애하듯이 만났던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엄마 딸의 인연으로 엮인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가치관이나 내 가치관이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같으면 막 진짜 뭐 서로 복도 있고 덕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 엄마는 내 딸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막 서로 좋은 건데 이 두 분은 지금 다르신 게 이분은 다른 거 다 잘했지만 큰 돈 들인 적 없고 공부 잘한 적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큰 돈 받고 있고 공부 잘하는 딸을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냥 서로 복이 없고 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 따님도 본인 즐거운 상사님도 부모 덕이나 복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시진 않으셨는지 서로 다르니까 그런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유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런 딸의 입장에서 엄마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명식에 따라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원하는 상하고 이 딸하고 맞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엄마의 결핍 감은 평생 이제 갖고 오신 부분인데 지금 와서 뭐 어떻게 그 결핍감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한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포기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 자식복이라는 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엄마들이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애로 인해서 아니면 얘가 내 대체용품이 아니라 내 대신에 내가 못 이뤘던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한테 사실 아이들을 어릴 때 기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무한정 애정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의 시기도 되게 짧거든요. 그거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자식복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핍감을 그리고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결핍감을 내가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 이분도 즐거운 상상님도 더 즐거운 상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아들이랑 딸이랑 또 다르거든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계속 올라와 계시다 어제 가셨는데 참 못했어요. 계실 때. 그러니까 막 이게 참 이 사연 보니까 막 생각 딸이랑 엄마랑 되게 애증의 관계랄까? 서로 여자로서 더 이해도 하면서 동지이면서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행복해 할 거란 걸 나는 알겠는데 이게 참 안 돼요. 특히나 또 저도 경상도잖아요. 안 돼요. 기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서로 또 정말 다른 사람이 엄마는 막 살가운 딸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엄마 나 힘들어. 이거 좀 해줘. 그랬는데 이분은 엄마가 그래. 이분은 예의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돈한 번 달라 깍듯이다고. 그런 게 전혀 독한 년이야, 아마도. 그렇죠. 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는 하고 싶은데 뭐 용돈 달라고도 안 하고 쟤는 지멋대로 살고 힘들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딱 이제 딸이 선을 그어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이제 다른 자식이 출세하거나 뭐 큰 돈을 벌거나 이런 거를 바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랑 그래요? 자식을 고를 수 있으면.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고르듯이. 우리 부모님 나 안 골랐겠지. 우린 아무도 못 가요. 고아로 살아야 되겠네요. 아, 근데 그냥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전엔 전 효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이렇게 웃긴 말로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잘해주고 하는 관계지 생각했는데 그냥 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뭐를 할 때 효를 근본으로 삼고 하는데 그게 유교 이데올로기지.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충효 사상이라고 하지. 그냥 많은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효도를 하려면 막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항상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니까 효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그 세계 사회주의의 수장인 시진핑도 요즘 공자를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더라고. 공자는 진짜 팔아먹어야 되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상품이니까요. 아, 얘기가 첫사연부터 좀 길어졌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울컥해. 네, 다들 좀 숙연해지네요. 계속 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 오늘 그런 자 그런 말로 떠올려도 생각을 버리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아, 저는 부모님 되게 잘합니다. 친구처럼 이제는 잘 지내요. 친구처럼? 어.
아버지 어머니랑. 아버지 어머니 그거 안 원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거를 한번 그냥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은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이때 딱 한번 와닿았던 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어느 날 뭐 다들 경상도 분이시니까 알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애정이나 이런 표현을 화로 대신하잖아요. 화를 내는 걸로. 이젠 아니까 그걸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득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창규야 아버지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네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과연 그렇군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느낌 바가 별론데 시작은 좋았는데 나 다음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사연은 죽돌군께서 처녀귀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제목 대운과 같은 일주인 대운과 같은 일주인 특수관계인의 영향력. 발복한다던 대운에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대운이라고 하면 갑자일주인 사람도 저에게 발복의 기운이 되어주는 것인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폭이 좁아지긴 했는데 어쨌건 나의 용신이 나의 용신이라고 하면 화 일주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좋은 발복의 영향을 주냐 뭐 이런 그러네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갑자 예를 들어서 갑자 대운이 제 만약 용신 대운이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수목이 용신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수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신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요? 좀 좋은 기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파트너십이나 네네. 굉장히 서로 이제 그 뭐랄까 상호간에 어떤 완전 연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좋은 기운이라고 네네. 봐야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 대운이 나한테는 이제 용신 대운인데 그러면 꼭 갑자일주인 사람이 뭐 나한테도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느냐는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에 한정적인 네, 그거냐면 일주만으로 그 사람이 다 이루어진 건 그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네네. 나머지의 연주나 월주 시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 전체의 운국이 정해지는 것이지 뭐 일주가 갑자라고 해서 갑자 대운인데 막 옆에 다 금이고 이러면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이 뭐 그 갑의 그 갑목이나 수 자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꼭 갑자 일주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고요. 예, 오행이 이제 오행의 분포가 어떤 쪽인가. 아니면 그래서 갑자 일주라도 그래서 그 갑자가 굉장히 좀 깨끗하게 이렇게 생조되어 있는 원국이면 그 갑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네네. 갑자 대원님 누구를 만나신 건가? 애인이 생기셨나요? 이분이 이전 닉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닉을 바꿔서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사연이 꽤 긴데요. 예, 네, 송미란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닉네임 명리 엠바고 제목 합리적인 판단과 명리적 판단의 조화 허니쌤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10년이 펼쳐져서 스스로 인터넷 찾아 명리 공부하다가 정말 운명처럼 허니쌤을 만난 초학자입니다. 쌤을 만나기 전에 인터넷으로 그냥 서핑하다시피 공부해서 당시 제 운명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는 공포 호러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편자는 안 좋게 말하고 뭐 하나 빠지면 아주 문제 있는 사람처럼 써놓은 거예요. 식상이 없음 애교가 없어서 남자한테 버림받는다. 죄가 없음 재산관 안에서 남자한테 버림받는다. 관이 없음 사회 규율을 모르니 아나무인이다. 인성이 없음 경험이 축적이 안 되니 맨날 그게 그거다. 비겁이 없음 점점점. 이렇게 없으면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결론까지 내버리는 내용들이 많아서 하나라도 없는 저는 안 좋은 일만 있음 내가 저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비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벙커원에서 강원쌤 통해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사주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사주 하시는 분들 어휴 스타일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허니쌤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강의로 지난 10년 대운 끝내고 마음가짐을 잘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 사람 임상을 해보니 월지 겁재 비견 등으로 해서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한테 잘하지만 호구처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질 확인하고 싶네요. 막. 착해서 배려하는 건데 권리가 되고만. 주로 금일관을 제외한 사람들한테서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요. 저를 포함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가면 신앙한 사람에겐 네가 기가 세서 독선적이니 남들한테 잘해줘라. 관약한 사람에겐 네가 남편 고마운 줄 모르니 잘해줘라. 네가 사주에 목이 없으니 인자함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네가 사주에 화가 없으니 인사성이 없어서 윗사람한테 미움받아 그런 거니 네 잘못인 줄 알아요. 뭐지? 그런 식의 상담을 듣고 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상담을 이제 들어왔네. 받았다 얘기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남의 심정을 미리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배려해서 한 행동이 의무가 돼버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들으니 자기 성격 탓을 돌리며 더 자학하더라고요. 가끔 사주에 빠져서 뭘 열심히 생각하다 보면 제가 상식을 통해 금방 알 수 있는 일도 사주 분석에 너무 의지해서 원인과 결과를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가끔 세상엔 합리적인 일보다 비합리적인 일이 더 많아 하면서 사주에서 말하는 결론을 되새기기도 하고요. 또 행운처럼 뜬금없는 우연을 기대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 명리적 판단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또 저한테 없는 오행이 있는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어찌하다 생년월일부터 먼저 알게 돼서요. 그 전에 사람 됨됨이를 먼저 봐야 할 텐데 자꾸 이상한 사람도 저한테 없는 오행이 있으니 더 좋게 보고 하다 여러 낭패를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허니쌤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밑강 작가님이 선생님께 질문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명리를 처음 이제 접하신 밑강 작가님 입장에서 따님 사주도 막 계속 보게 되고 막 하니까 이 합리적 판단과 명리적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도 좋은 말씀 해주시긴 했는데 예, 한 번 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든지 우리가 오늘 처음 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빠지게 되면 바로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다시 다 보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남자들은 다 할 텐데 처음 당구를 배우면 버스를 타고 타고 앉아 있어도 사람 머리가 그 당구공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 사람 머리로 이제 각도 계산하고 막 계산하고 예.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이제 천장이 당구대로 보여. 그래서 모든 걸 다 하죠. 그런 쪽으로 하는데요. 내가 늘 하는 말이긴 하지만요. 다 이 사람이 있고 뭐 명리학이 있는 것이지 명리학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리학뿐만 아니라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만이 마치 모든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사기죠. 사기다. 사기 이자 폭력이죠. 폭력. 인간에게는 그런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명리학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다른 데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위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슈퍼컴퓨터가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 못한다고. 개하고 고양이를 구별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애들도 구별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르쳐줄 때부터의 긴 반복적 경험의 학습을 통해서 그 바탕 위에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미 아는 거죠, 이거. 근데 사실은 그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느껴지는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긴 보이지 않는 긴 반복 학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수많은 다양한 개, 수많은 그렇죠. 다양한 고양이라는 실제로 본 거, TV에서 본 거, 만화책에서 본 거, 동화책에서 본 거 이런 수많은 그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는 정도의 레퍼런스들이 이미 위에서 내리는 판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개 고양이를 판별하는데도 그런 기나긴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뭔가를 사유하고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판단은 참 모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지고 모든 또 선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뭘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어, 예. 뭘 잘 모를 때 서로가 막 머리에서 결혼하는 거지. 오오 하다가. 그래서 나 이제 뭐 서른 넘고 이제 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요. 따지다가. 예. 노총각, 노처녀가 왜 생기냐면,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노총각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단지 선택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따지는 게 많아졌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옛날에 그 10년 전이었으면 얘는 이래서 되고, 쟤도 이래서 저래서 됐을 텐데, 이제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는 이랬어도 되고 저랬어도 다 되는데 내가 얘랑 결혼할 것 같은데 10년 전에 걔를 왜 찾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미 쓸데도 없는 지나간 과거를 네. 또 소환해가지고 네. 또 대비를 시키고 비교를 합니다. 네. 그것도 안 되지. 마치 강원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네. 아니지 나는 뭐 무조건 지르고 보는 게.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결혼도 빨리 하고 이혼도 빨리 하고. 물을 만났구나 니들이. 나 이제 그래서 사회 명략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것만으로 절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자신의 삶의 중요한 걸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 네. 미친 짓이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쵸. 명략은 우리가 어떤 내가 이제 그 제 책에도 그 앞부분에 있지만요. 이판 사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사실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수많은 사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예. 경험에 빗대어서 자기가 공부한 어떤 학습에 그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의 직관이라든지 이것 그것만 우리는 또 사실 모든 걸 판단하지 않죠. 왜냐 그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네. 왜냐하면 사판의 관점에서는 좀 도저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의 관점에서는 아 그렇지만 저 여자가 땡겨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어,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예. 왜 땡기는지. 그거야말로 삘. 예. 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입체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르는 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략도 따지고 보면 그런 이 판 사판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 그런 수많은 층의 레퍼런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 대 명리적 판단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가 합리적인데? 네. 그러게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으로 기울이네요. 도대체 뭐가 인간이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해? 사람처럼 인간이 절대 합리적인 판단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결정? 이게 합리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판단이고 어디서부터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지 누가 결정하는데요? 매번 우리가 뭐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전 국민한테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투표가 뭐 몇 프로 이상 나오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그런 건 없거든. 그래서 다 말장난이 내가 보기에. 그리고 확실한 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과 결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만이 나한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은 낫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검증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더 의미 있는 혹은 이렇게 혹은 제가 잘 쓰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완전 연소된 결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모든 인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참조하는 도구의 하나이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명략을 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명략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초반부터 쭉 말씀해 주시죠. 맹신하는 거는 그게 명리든 뭐든 다 위험하다고 늘 말씀해 주시니까요. 지금 한창 재미에 빠지셔가지고 아마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좀 마무리 말 좀 해봐. 그래 다음 주로 넘어갈까?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 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e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인드쌤님이 넘겨주셨고요.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과 퇴사가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약 2개월 머무면서 강원 선생님 책도 사고 앱도 구매해서 색깔만 재미나게 보고 있는 왕초보입니다. 전 작년에 결혼해서 15년 7월에 계류 유산으로 6주 배아 보내고 의도치 않게 시험관을 16년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임신이 되었는데 하혈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배아는 주수보다 크기가 3, 4일 작지만 현재 10주차로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노산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늘 고민과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탯줄과 태반 사이에 출혈이 보여서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넉넉히 누워 있는데 서글프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의 고민은 명리로 제 아이가 잘 유지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건지, 다시 일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이 외벌이 부담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허니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수가 부족한데 안타깝게 병원에서 제 침대가 머리를 남서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잘까요? 저의 미천한 질문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근데 이건 사연이 좀 아프네요. 네. 유산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희망적이니까 아기. 네. 다시 또 이제 아기가 가지셨습니다. 네. 아, 참. 근데 이 고민이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명리로 아이 지금 현재 그 10주차 유지 중이시라는 아이가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그건 명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 담당 의사한테 종이 물어봐야죠. 이것이야말로 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이런 거는 네.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워낙 또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 걱정이 워낙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네. 계류 유산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 참고로 저도 이 계류유산이란 말을 처음 들어서 모르는 청자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임신은 되었으나 발달 과정의 이상으로 아기 집만 있고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사망한 태아가 자궁에 잔류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지푸라기도 좀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요.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제 작년에 이제 유산 힘든 유산을 했고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임신이 됐어요. 네. 노산에 넘어야 될 지금 산이 지금 너무 많고 네. 지금도 좀 굉장히 태아가 불안정한 상태. 네. 그러니까 참 이분의 명식 자체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앞에 그 즐거운 상상님의 질문에 엎어서 얘기하면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식 복은 굉장히 있으신 자식과의 인연은 참 좋은 분인데. 네.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정년기 출산 정년기 때에 너무 비급의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때를 좀 이제 뭐 직장에서 뭐 일 때문이시든지 뭐 학업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이 좀 늦었거나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좀 아이를 낳지 않고 노키드 더블 인컴에 뭐 커플 생활을 했다든가. 네, 작년에 결혼을 하셨다니까요. 아,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굉장히 늦은 거죠. 네네. 결혼을 이제 굉장히 늦다 보니, 사실은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아마도 이렇게 그 22세 때의 그 김희대운이 또 어쩌면 굉장히 활발하게 공부하고 또 일을 하셨을 때가 아닌가.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결혼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지금 대운과 특히 올해가 병신년인데요. 네. 지금 대운과 세운으로 보자면 좀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그 기운의 해가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힘드시지만, 애가 이제 커가고, 이제 출산할 때는 이제 하반기 내년 1월달쯤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때가 또, 올해가 병신이니까,
자식을 의미하는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고 또 이 병신이 이렇게 이른바 깨끗하게 월덕 천덕 천을 이런 사실은 이제 아주 훌륭한 세계의 기인을 다 품고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 좀 더 버티신다면 좀 좋은 기운, 좋은 뭐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이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뭐 이때는 일회치를 고민하면 안 되고 모든 고민을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애를 아기를 안, 결혼은 정해놨시고 애기를 안 가지시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애기를 가지고서 만나면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이거죠. 아, 그렇죠. 시험관까지 하셔서 결국 아이를 가지셨다면 아이에 집중하셔야 집중을 해야 되죠. 예, 아이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외벌이 부담은 뭐 애를 뭐 한 5년씩 이렇게 배우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런 거는 걱정하시면 안 돼. 그런 게 그래서 남편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때는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거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걱정을 하는 것 게 그냥.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그. 이런 오지랖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만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였지? 저는 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수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수가 사실 좀 너무 천간에 떠 있고 지지에 뿌리를 내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밑에 굉장히 그 유금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수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수가 결코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오화가 화의 기운이 굉장히 부족한 오히려 부족하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대운이 이제 오화가 들어와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아까 뭐 머리를 남서쪽으로 두고 계신다 그랬는데 뭐 그 지금 있는 게 오히려 그대로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거꾸로 뒤집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 창밖으로 나무가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 목이 없어서인가요? 일단 목 기운이 너무 지금 떨어지고 사실 대운상으로도 목 기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행의 조화를 위해서인가요? 네. 사실 그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새로운 이제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창조. 거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하고 조화로운 기운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리고 외부리하는 남편 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아이부터 잘 건강하게 놓고 난 뒤에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앞에 대운에서 열심히 자기 일 하시고 하시다가 지금 그냥 넉넉히 병원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건 남편을 위해서건 뭘 할 수 있는 게 없이 계속 누워 있으시니까 그냥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바쁜 30대를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대운의 흐름은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뭐 30이 대운, 40이 대운 뭐 50대까지 굉장히 그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그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굉장히 그 정말 긍정적인 어떤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는 로로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좀 그런 화이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좋은 또 결과들이 오히려 그 밀려 준다고 봐야겠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러게요. 지금 딱 좋은 생각만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궁금했는데 관이 없는데 결혼을 하셨네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했다면은 이제 을미년 드디어 이제 세운에서 이제 을목이 와서 이제 결혼은 했는데 저는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거예요. 저 아마도 작년에 만나서 을년에 결혼하셨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말 이상한데? 이제 을년, 을년에 네.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을목이 이제 사실은 좀 힘든 을목입니다. 이분에게는 예, 그 을미년이 좀 힘든 해인데, 전 굉장히 힘든 해에 좀 결혼을 힘들게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이제 그런 유산 문제도 아마 그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우리 낯선 PD가 요즘에 연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나 이거 안 내보낼 건데. 아, 그래? 네, 이 정도로 그러면 되게 좋은 생각 많이 해주시고, 절대 뭐,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나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금은 좀 또 목화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네. 아 그래요. 남편분이 목화가 많으세요? 남편분도 네. 목화가 다행히. 많고요. 예, 남편분하고도 좀 많은 얘기 하시고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평소에 좀 못 읽었던 책들 좀 너무도 심각하지 않은 책 좀 읽어서 기분이 좀 행복해질 것 같은 책 그런 걸 읽을 때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책이란 게 관성과 인성을 인성이니까. 동시에 동시에 갖고 오는 거니까 목화를 다 취할 수 있는 거군요. 아 저는 목이라서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뭐 똑같은 뜻입니다. 아, 그래요? 목이 책이기도 하고 이분한테는 이제 화가 인성이니까 명리학자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다. 아, 그래서 또 명리학과 인연이 닿으셨나? 아니, 너무 생각 많이 해서 머리에 이렇게 피솔리니까 명리학책보다. 그럼 이렇게 병실에 화분 같은 것도 좋나요? 네, 이렇게 그냥 꽃 말고 나무 화분. 아, 꽃은 또 목이 아닌가봐요. 이제 이번한테 필요한 건 을목보다는 좀 갑목에 가까움으로. 굵직한 나무가 있어야 되겠군요. 창가 나무가 있는 창가로 좀 옮기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도 뭐 병원에 자주 있어봤어 아는데 이 병실 이 침상이야말로 참 대통령 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병실의 침상이죠. 네. 예. 오늘은 드디어 시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안주요. 본의 아니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좀 잠깐 이동해서 임시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안주를 갖고 와서 안주를 먹으면서 잠깐 녹음할 거고요. 지금 우리 이거 빨리 끝내요. 빨리 저희가 금요일 날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녹음이 늦어져서 아주 따끈따끈한 에피소드를 듣게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잠시 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술 없는 안주. 네, 술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요. 지금 강연을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뭔가 저희는 명리주 좀 마지막 사연을 남겨놓고 배우를 좀 채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 이제 일종의 피치앤칩스인데, 네. 그죠? 이 개발한 건가 이번에 그 안주로. 네, 선생님의 조언. 특이하게도 저한테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네네. 역시 맥주 안주는 튀김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죠. 또 생선 튀김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흔히 하면 흰살 생선을 주로,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붉은 살 생선이 이제 연어를 했네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데, 요즘 연어가 좀 굉장히, 거의 대세지 않습니까?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간도 아주 밋간도. 드레싱도 맛있고요. 결국 드레싱을 참 신선하게 잘 만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시앤칩스를 뭐 다른 매장에 가서 막 엄청 먹어보고 이런 경험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 저 연어를 포크에 찍어서 소스를 이렇게 바른 채로 입에 딱 가지고 갔을 때, 그러니까 넣지 않았는데 이미 이 그 드레싱이랑 연어랑 튀김옷이랑 합이 느껴지는 거 있죠. 이상하게 향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딱 씹으면 이게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맥주를 부르려면 더 짜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파는 음식은 우리가 왜 땡기냐면 소금 때문이거든. 그렇죠. 소금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 먹으면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상품으로서는 조금 더 짜야 된다. 짜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살이 살아 있는 게 신기하네요. 뭔가 튀김하면은 바삭해서 막 뭔가 꼬들꼬들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아, 살이. 되게 살이 생 부드럽다. 생연어를 사용하니까 튀겨도. 그래서 많이들 와서 드셔줘야 되는 게 저희가 로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생연어는 그때 안 쓰면 못 쓰니까요. 네, 저희가 많이 팔 거를 대비해서 많이 사오기 때문에 많이 와서 많이 드셔줘야. 끼니로도 되겠다.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지금 같이 들고 계시는 감자 튀김도 되게 굵죠. 예, 프랜차이즈 감자랑은 정말 비교를 직접 했었죠. 잘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겠죠. 저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직접 잘라서 하는 거 아니야? 알고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주방의 비밀은 알 수 없고요. 저희는 다 파리 안으로 굽듯이 그냥 맛있고 좋고 싸고 양 많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송미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객관적인. 아,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아, 그럼 안 되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제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가서 안주만 먹거든요. 아, 술자리는 가시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맨 입에 먹기 너무 좋아서 식사 대용으로도 그리고 양이 너무 푸짐해서 제가 은근히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입에 착착 달라붙는 게 너무 맛있어요. 저희 주방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 방송을. 아, 그리고 뭐 저희가 계속 벙커원 바 얘기를 해드려서 뭐 광고 방송 같지만 광고 맞고요. 저희가 맥주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동강 페일에일을 저희가 대표 맥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추가된 그 크래프트 비어가 또 있습니다. 인디카 IPA라고요. 교과서죠. 아, 맥주 잘 모르시나요?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아, 저도 맥주를 잘 몰라서 이거 좀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라거도 추가됐습니다. 필스너 우르켈이라고 뭐 합니다. 네. 일단 나오는 관은 예쁘던데. 잔. 잔도 예쁘고 그 관. 요즘에 맥주 시장들이 다들 막 그 간지에 엄청 집중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요 정도. 그럼 안주 계속 드시면서 마지막 사연을 좀 해결해 볼까요? 그 마지막으로 명리 주셔서 다룰 사연은 신살 관련된 사연인데요, 선생님. 네. 일전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시중에 무료로 배포돼 있는 만세력들에는 신살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시는 분이 그 강원 자파 명리 어플에 입력을 했더니 신살이 없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여쭤보셔서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죠. 신살 뭐 필요 없는 건 다 뺐다. 다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의 명리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계속 이런 질문들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원진쌀이랄지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의 귀에 익은 신쌀들 이런 것들은 아예 다 무시를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꽤 쌓였어요. 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 명리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어쩌면 지금 현재 명리학의 틀 이른바 그 자평 명리학이라는 그런 지금 그 명리학의 특이 잡히기 전부터 신살 이론들은 있었어요. 그만큼 신살이라는 게 참 뿌리 깊은 나름 연역을 갖고 있다. 정말 신살의 또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쏙 들어온다. 재밌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재밌고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초기에는 뭐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신살로만으로도 이렇게 그 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이른바 그 서자평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그 명리학적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신살은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신살의 이론이 이미 많았 어떤 데다가 서자평 이후에 천년 동안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끊임없는 신살들을 또 이렇게 그 신선해낸 거예요. 예,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는데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간단하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용신 대원이는 가면 뭐 사실은 뭐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리학의 주류에서는 이제 이 신사리론을 혹세무민하는 잡서리로 이렇게 아. 막 또 몰아붙이는 경향이 이제 청나라 시대 때부터 이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명리학에서 신사는 이제 그 좀 부차적인 그런 개념이다. 네.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저 또한 저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막 이런저런 신사를 이렇게 그냥 덕지덕지 만들다 보니까 뭐 거의 한 500개가 넘었어요. 만약에 다 챙기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일단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굳이 적용시켜야 될 이미 원국 안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또 신사라는 이름으로 또 더 중언부언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또 많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정말 부차적으로 감안해야 될 정말 필수적인 신사만, 제가 보기엔 그것은 한 20개 이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알면은 뭐 또 알아서 나쁠 거는 없는 것들도 뭐 틀어보면 있겠지만요. 저 앞에 많은 분들의 의견도 그러하고 저 또한 이렇게 임상이나 이런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굳이 이런 것까지는 뭐,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혹은, 본만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특히 여자에 대한 신사리 좀 많아요. 옛날 봉건적 개념의 여성관에 입각한 신사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명리학에 대해서 우리 불신감만 키워주는 신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왜 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신사리 왜 자꾸 발전했냐면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의의없는 것들로 너무 많이 일찍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 엄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왕들의 제일 큰 사인이 종기인데 편의실만 있으면 안 죽는 거거든. 근데 편의실이 없는 시대는 종기만 놔도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이런 급격한 변동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신사들의 더욱더 이렇게 그 기승을 그 부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사회적 환경에 탓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저의 그 어플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그 신사리 정도만 알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뭐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알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것도 많다. 근데 그 원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전에 저희가 되게 초창기에 도화에 대해서 다룰 때 지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다른 글자를 만나면 이제 그 도화라는 신살이 생긴다는 거를 선생님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신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사를 규정 짓는다 그래야 되나? 원리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해 주시면. 그거는요. 그 각각의 신사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다 다를 테지만. 신사도요. 다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오행상의 근거는 다 있어. 없는 건 없어요. 나름 다 있어. 하지만 그 근거가 허접한 게 많다. 근데 굳이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굳이 감안해야 될 그런 근거는 아닌 게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들로 인해서 어떤 신살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미 원국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어플에 나오는 것으로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요. 요즘 이제 뭐 용신이주의 그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예 신살은 가만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좀 그 이론적인 거를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긴 하세요. 예전부터 저희가 공략했던 역마특집. 역마특집도 계속 이제 도대체 언제 하느냐라는 글이 또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철공소에서 좀 다뤄져야 할 것들을 그 지산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고 또 강원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는 그 제자분과
저희 죽돌과 저와 선생님과 네 명이서 명리 주점에서 간단간단한 명리에 관한 질문들을 좀 풀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니팔자가 어때서 상담 코너를 진행하면서 철공소에서 이제 좀 학문적인 명리학 학문적인 접근을 해서 지산 선생님이 또 현업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거의 현재는 어떻게 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가미해서 같이 다루면 굉장히 좋겠죠, 선생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아, 오늘 해가 져서 녹음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선생님. 아, 그리고 저 미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아니 그 강원 선생님 약점은 뭔가요? 아, 뭐야 또, 이거? 뭐 거, 가오를 상하게면 안 돼요. 예? 가오를 상하. 아 그래요? 선생님의 그, 가오를. 아 사주팔자에 예? 보면 가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겁니까? 선생님이 예. 그 월지가 정관이에요. 어... 그리고 연지가 편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 거기다가 수생목으로 딱 순환이 거기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그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재성이 강한 분처럼 보이지만 이 관성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오를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어. 아. 아까 봤잖아. 그렇군요. 예. 아, 가오가 상할 때 가장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 아,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선생님을 흥분 상태로.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명리학을 하시고 나서 뭐가 바뀝니까? 사람에 대한 포기가 빨라졌죠. 아.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게 명식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성적인 관점인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관성에 가장 강하기도 하고 순환이 종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인이나 식상이 강하니까 그런 안정적인 기운을 사람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봤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명리학을 하면서 사람들 명식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관점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인정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포기가 빨라진다. 네. 포기이기도 하고 이해이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이해를 해야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아까 그 사연 주신 분처럼 막 이 사람을 겪어보기도 전에 사주팔자 보고 선입견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 이해하는 데는 진짜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러니까 이 아까 뭐 뭐가 없어서 뭐 너를 그게 명식이 뭐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잘하면서 특수관계인에서 그게 보완이 상당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식이 똑같은 사람들도 있는데도 다른 직업, 다른 성격,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환경에 놓여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굳이 없다고 그게 완전히 이 사람의 부정성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부정적인 것만 아까 그분은 또 계속 말씀해. 근데 선생님 반 선생님이신데요? 네? 네? 아니요. 송미라 선생님 강의 하셔도 되시겠는데요? 2년 반 다니다 보니 2년 다니다 보니 주소드린 게 있어서 거의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오실 때마다 저랑 강원 선생님 약점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어느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지. 아, 감사합니다. 예. 언제 성공하냐, 너는. 예, 그러게요. 예. 그냥 공부를 하라니까. 자존심이 있지. 저도 가오가 있어서 공부를 안 하고 이길 거예요. 아니, 더 웃긴 거 막 사연 질문하고 막 대답해 주시고 하면 막 자기가 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아, 이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러고 누구 게스트분 오실 때마다 자기 명식 꺼내놓고. 네. 사람은 다 모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넌 좀 심하다, 야. 그렇습니다. 아, 하기 애매한. 아, 그리고 제가 저기 카페 직이다 보니까. 아, 네네. 이게 카페가. 어떤 영업적 목적이나 출사들이나 도사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궁금한 내용을 올리시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답을 해드릴 수 없게 올리시는 분들인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명식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사라면 딱 이렇게 풀어드리겠죠? 야, 도사도 뭐 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답변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궁금한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질문 올리는 팁이에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내용들을 네. 설명을 해주셔야 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께 한 1, 2년 빠른 차이일 뿐이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카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워낙 느린 카페직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은 건의사항 그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를? 예, 지금 있으시면? 제가 관리를 혼자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아. 제가 연초에 좀 바빠가지고 아. 그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 돈이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우선적인 일이 따로 예. 좀 있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스승 그 스승이 그 제자라고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예.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게으른 명식이거든요. 숙측병존이 아, 식신이라 하산 일지식신. 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별 예.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 성의는 다 하고 있지만 예. 기대에 참 못 미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영리학적으로 좀 서로를 이해하는. 아니, 뭐 카페가 뭐 이용하는 데가 아니잖아. 주가 주가 즐거워서 참여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꼭 막 여기 와서 막 뭔가를 얻어와야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는 카페가 아니지. 그런 건 다 돈 내고 해야죠, 돈 내고. 그러게, 공짜로 사주를 보겠다는 심보는 안 된다.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또 이제 뭐, 의견 같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꼭 이제 저희가 다루는 일주들이 많다. 주로 다루게 되는.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사주 명식이 또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렇죠. 네, 막 그 관심 없으신 분들은 거의 또 안 하시는 데 이제 뭐 특히나 금이 좀 세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뭐 혹 또 관심이 있으셔서 뭐 좀 자기도 듣는데 금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보면 네, 그래서 아니 좀 두루두루 다뤄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질문을 남기시는 명식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양하게 관심을 나눠주시면. 가질 수밖에 없는 명식이 있고 네. 전혀 관심 없는 명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자기는 너무 소외된 것 같은 거죠. 그 관심을 갖는 나 같은 명식도 있는데 올리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아 요런 명식들은 질문들이 없네 하시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캐치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예. 제가 처음 오게 된 게 아마 시간이 제일 많아서. 아, 예. 녹음하면서 담배 피는 건 처음 보시지 않나요? 아니, 녹음 자리가 처음이라서요. 아~ 아, 예. 제가 좀 굳어있고, 예. 참여도도 부족하고. 네, 충분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첫 타자로 와서 영광이고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별로 즐겁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렇게 즐거운,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이 아,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런 명식이 또 있군요. 모든 걸 다 명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치약 선물이 나가잖아요. 파인프라 치약. 네.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네. 치약 칫솔 세트가 선물로 저번 주에 처음 나갔고요. 오늘 선물을 받으실 세 분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세 분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주에 두 분인데요. 저번 주에 한 분만 드려서 네. 이번 주에 세 분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예, 네, 그럼 역시 이제 뭐 굉장히 진지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드려야겠네요. 네네. 즐거운 상상님하고 네네. 명리 엠바고님 네. 그리고 우리 아기를 또 잘
건강한 아기를 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인드셋님. 네네. 예. 이렇게 세 분이요. 세 분한테 예. 네. 파인프라 치약과 칫솔. 칫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배송을 보내는 거라서요. 이 세 분께는 제가 딴지 홈페이지 쪽지를 쪽지 기능에 있거든요. 저희가 그 쪽지로 그 주소를 여쭤봐 드릴 테니까 꼭 쪽지로 회신을 해주셔야 저희가 배송을 또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밤 되니까 되게 처지네요. 뭔가 좀. 네, 배도 부르고. 네, 네. 이제 뭐, 아, 근데 진짜 양이 많았는데 그걸 다 드셨어. 맛이 있나 봅니다. 네, 많이들 와서 드셔주시고요. 저희는 빨리 녹음 끝내고 집에 갈까요? 네. 네. 되게 피곤하네요. 듣는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듣는 분도 진짜 오늘 좀 듣는 분들도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느낌에. 저는 난 처음에 너무 버럭해가지고. 저는 빨리 파일 백업해서 바로 편집해서 오늘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